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XR, VR기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도 내년 1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메타 같은 경우가 올해 10월 11일 오전 10시, 한국 기준 12일 오전 2시에 이 메타 커넥트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아마 마크 주크버그가 아마 메타 퀘스트 프로로 예상되는 기기를 착용한 티저 이미지를 게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형 XR 기기가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 GTA VR과 같은 신규 게임 컨텐츠도 상당히 기대되는 분위기 때문에 국내 관련 업체들 모멘텀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메타의 시장 점유율은 78%로 독보적인데요. 애플이 만약에 시장에 뛰어든다면 상당히 예,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고 아마 삼성도 이러한 기기 관련된 부분들에서 충분히 출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020년 10월에 출시된 메타 퀘스트 2를 잇는 후속 하드웨어인 메타 퀘스트 프로의 기기 출시되는데 이 기존 VR 기기와 다르게 AR과 VR을 하나의 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첫 XR 기기란 점 그리고 사용자 관련된 편의성이 전작 대비 월등하게 개선되면서 다만 가격은 프로 라인업만큼 전체적으로 100만 원 중반 이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출하량 목표도 뭐 100만 대 이하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참고로 퀘스트 2의 가격은 50에서 60만 원 정도 선이고 그 출하량이 연간 약 1000만 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서 가격에 대한 저항이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연만 1000만 대 정도 팔렸던 퀘스트 2 가격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XR, VR 기기에 대한 대중화가 점점 더 앞당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GTA 같은 게임 중 실제로 이제 파급력이 상당한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도 다음 업데이트에 메타 퀘스트 VR을 지원한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 등 국내 컨텐츠 생태계 확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국내 관련된 업체로서는 카메라 모듈 업체 같은 뭐 LG 이노텍이나 카메라 모듈용 FPCB 납품하고 있는 뉴프렉스 그리고 3D 센싱 장비를 생산하는 하이비전 시스템 등이 수혜 업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올레도스 디스플레이 등 신규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선익 시스템과 APS 홀딩스, 이눅스 첨단 소재 같은 업체들도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XR 기기를 또한 내놓을 경우에는 삼성전자 밸류 체인인 삼성전기라든지 나무가 등의 수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XR VR 관련된 이벤트가 상당히 하반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메타 커넥트 이벤트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련 중에서 최근에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신규로 저희가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형주 가운데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역시 LG 이노텍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박스권 하단까지 나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 가격 권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3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 충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아이폰 14 관련된 신형 모델이 지금 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높습니다. 아이폰이 주도하는 프리미엄폰 수요가 견조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글로벌 관련된 스마트폰 출하량이 16% 월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번에 아이폰 14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오더컷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말까지 출하량이 9천만 대 이상으로 전작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시리즈 성능이 더욱 향상되고 또 아이폰 관련된 매니아층이 충분히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강세 기조가 글로벌 다른 스마트폰 회사들과 완전 차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프로 시리즈의 메인 카메라가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로 상향됐기 때문에 공급 단가가 상향하면서 광학 솔루션에 관련된 부분에서 LG 솔루션의 카메라 모듈 부분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면 카메라를 추가로 신규로 공급하기 때문에 카메라 사업 부분이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판 소재 내에서도 반도체 기판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아직은 보이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 완화 때문에 출하가 회복되고 있고 과거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갔던 것이 최근에 관련된 그 전장 카메라 관련해서는 한 5개, 6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5단계로 넘어간다면 전장용 카메라가 15개로 늘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에 관련된 부분도 자율주행 카메라 대규모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장기 성장수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D 센싱 모듈도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애플 관련된 내년 1분기 첫 XR 확장 현실 기기를 출시해야 되는 부분에서 LG 이노텍에 충분한 수혜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주가 수준이 향후에 내년에 같은 어떤 성장세 모멘텀을 본다면은 3분기 아이폰 14 모멘텀과 더불어서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주가가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PER 밸류에이션이 7배에 머물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더 크다는 점에서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애플의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LG 이노텍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